제가 보더라도 김성현 씨의 근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승현이 형! 할 수 있어! 파이팅! 이어서 홍사빠의 최영재 선수입니다. 야! 야! 영재 선수가 순위에서도 상위권이었잖아요, 최강자로. 아, 오늘 나의 경기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너무 강하게 보여서. 지금 최영재 선수는 5위부터 8위까지의 순위 결정자 하나 내려와 있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상하죠, 상하죠. 네. 경량급 5위부터 8위까지의 순위 결정전 두 번째 경기 출발합니다. 최영재 선수가 지금 이 패자조에 있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상당한 이변인데 이제 김승현 선수와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법 한번 잡으세요. 다른 사법. 세트라고 정말. 그 특전사의 그 기가 느껴지더라고. 정말 전투적인 느낌. 야, 그래서 이렇게 다르구나. 해보미 당겼을 때 사실 안 움직였거든요. 승현 형님 잡고 했을 때 휘청거리셨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그냥 당기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김승현 선수와 최영재 선수가 모두 삿발을 잡았습니다. 홍사빠의 최영재, 청사빠의 김승현입니다. 오른다리 들어오고 5위부터 8위까지 경량급 순위 결정전 출발합니다. 자세 좋고 다리를 당겼어요. 자세 좋고 다리를 당겼어요. 다리를 당겼어요. 저 위험한데? 저 너무 위험한데? 네. 또 왜 쏟았어? 저건 자기가 놓은 거잖아. 안 멈춰! 저 위험한데? 아, 너무 위험한데? 네, 다리 사빠 닿는 게 녹음 남기기 밀어붙입니다. 되치기 밀어붙입니다. 되치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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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남기기 밀어붙입니다. 되치기 청사파 김승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지금 대치기를 들어갔어요. 최영재 선수의 오금당의 기술을 우측으로 틀면서 대치기를 마무리했는데요. 대치기 기술로 승리를 거두는 김승현입니다. 최영재 선수의 입장에서는 너무 오른쪽 다리,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에만 의존하다 보니 결국 이제 몇 돌 좀 돌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도는 데는 저 중심이 일어서 해줘야 되는데 자꾸 머리가 더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자기 중심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반대방 났는데도 야 오른다리 뭔가 튀어버리네. 와 반전. 하면서도 제가 아 좀 어설프다 그러면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승현이 형이 의외로 와 반격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여기서 제가 힘은 제일 좀 약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이 약한 선수들은 어떻게 힘센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 찾아봤거든요. 이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되치게 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유심히 많이 보긴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요, 경량급 예상 투표에서 4위에 지목됐었던 최영재 선수가 경량급 7위, 8위까지 내려갈 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지금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나왔는데요. 네. 그에 반면 또 김승현 선수는 최하위가 해서 아, 나는 약자가 아니다.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되었죠.